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요 왼쪽에 있는 요런 식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예제 파일을 만들 겁니다. random bgimg.html 이런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html이니까 doctype.html html 밑에 head, 옆에 body가 있고, 자, 그 다음에 head 태그 안에다가 style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실행을 시켜봐야죠. 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body의 background 이미지로 우리가 뭘 지정하냐. 방금 보셨던 이 unsplash.source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랜덤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좀 사이즈가 큰걸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상도를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소스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서 자연과 관련된 1600픽셀 곱하기 900픽셀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화면에 제가 줌을 이렇게 쫙 당겨보니까 어떻게 돼요? 줌을 당기는 게 아니라 밀었죠. 밀으니까 예, 화면이 큰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은 CSS3에서 도입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background size의 cover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버로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잘린단 말이죠. 사실은 저 살짝 당황했는데, 그래서 영상 끝내고서 잠깐 멈추고 이러지 왜 이러지 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디에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디가 크기가 지금 얼마나냐면, 자, border 10px solid red 이렇게 해보면 바디가 부피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 A라고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디의 크기를 최소한 화면 크기보다는 크게 하는 겁니다. 민, 최소, 헤이트, 더 작아질 수 없는 크기. 100hv, vh, 맨날 헷갈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vh는 이 화면 전체 크기,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뷰포트, 요 영역을 100%라고 했을 때 그거 전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50으로 하게 되면 화면의 50%가 되면서 이만해지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100VH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여백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없애려면 바디는 마진 값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마진 0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싫으니까 빨간색 테두리는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앞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건데, 저는 h1 태그를 하나 넣어서 h1 태그에다가 자, 이렇게 랜덤한 아무 의미도 없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화면 가운데로 넣기 위해서 저는 뭘할 거냐면 플럭스를 쓸 겁니다. display flux. flux 모르시면 제가 만든 CSS 수업의 플럭스 파트를 참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럭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h1을 화면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너무 좋네요. 예. 첫 번째 justify 파이 컨텐츠를 센터로 하면 수평으로 가운데로 오고 얼라인 아이템스를 역시나 센터로 하게 되면 수직으로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럼 텍스트가 가운데로 왔죠? 그 다음에 h1 태그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얘가 텍스트의 색상에 의해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고 패딩을 약 0.3rem 정도 주고 그리고 테두리를 보도를 5픽셀의 솔리드의 블랙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 있는 화이트가 왠지 좀 안 이쁘죠? 그래서 투명도를 조금 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에디터의 기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조금 별로네요. 저는 그냥 테두리를 없애고 여기 있는 배경의 컬러를 자, 요 정도? 그리고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텍스트가 너무 두껍네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구글 폰츠로 가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웹폰트 파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요즘에 꽂혀있는 폰트가 있는데 소스 산스 프로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소스 산스 프로라는 자, 요 소스 산스 프로에서 요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폰트가 선택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커스터마이즈로 가서 Extra Light 200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얄까운 그 소스 산스 프로의 폰트를 제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카피해서 요것을 웹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저 소스 산스 프로라는 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H1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왔고 글씨가 훨씬 더 미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폰트의 웨이트를 한 200 정도로 해서 얘를 좀 얄깝게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아니네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꿉시다. 앞에 있는 텍스트를 0, 0, 0 에 텍스트의 컬러를 검은색에 그냥 완전히 시커먼 색으로 하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뒤에 살짝 흰색이 들어와서 만약에 뒤에 있는 배경이 어둡더라도 앞에 있는 글씨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